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우리의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기도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저를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바이러스와 싸우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과 소외된 곳에서 외로이 버티는 모든 이들을 감싸 안아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바이러스는 육체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국민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위기를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꿈의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제가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 만 21살 된 우리나라의 임성재 선수가 미국의 프로골프 혼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로는 7번째로 우승을 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승 소감에서 이 임성재 선수가 어떻게 우승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실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계속 같은 곳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복기하면서 실수를 만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를 하는 동안 15번 홀부터 17번 홀이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난코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임성재 선수가 3라운드까지 계속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라운드를 남겨두고 그는 계속해서 내가 왜 실수했을까, 그리고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경기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 어렵다는 코스에서 다른 선수들은 점수를 까먹는데 임성재 선수는 두 타를 줄이고 그리고 단독 선두가 되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실수를 어떻게 다시는 하지 않고 이 실수를 계기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했더니 공동 5위에서 1위로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면 좋겠다. 실수 안 하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실수를 하더라도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우리가 좋은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실수 뒤에 대처를 잘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 오늘 그렇게 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또 망신도 많이 당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하고 망신당할 때마다 그것을 계기로 조금씩 조금씩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어느 날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위대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 또 넘어졌지만 그것을 계기로 계속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와 실수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실수 때문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실수를 계기로 내가 어떤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면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실수를 대처할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진받은 롯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면목이 없어서 더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들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단절을 하고 살아요. 소식이 끊긴 이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살아는 있는 건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롯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데 그 걱정과 그리움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보하며 롯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람이 큰 어떤 사건 또는 재난을 만나면 평생 그 두려움, 끔찍한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 심리적인 병이죠. 마음의 병, 트라우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도 불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고 눈을 떠도 그 안에서 고통받았을 사람들과 롯을 생각하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다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그냥 한글 버전으로 읽으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서 이걸 좀 번역했어요.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광야로 이동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을 때. 자, 아브라함은 지금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충동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납니다.
좋게 말하면 떠나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때부터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어느 때는 이집트라고 하는 데도 가서 살다가 어디에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해. 나는 당분간 하나님 안 볼 거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시험이 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떠돌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당시에 큰 평야지대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큰 사고를 하나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느냐? 오늘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그랄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문득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웠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야, 옆에 있는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데 이 이쁜 내 아내를 누군가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 아내를 탐내느라고 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이 마음속에 누가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려한 대로 이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막 나서 그랄에 당시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게 돼요.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아, 너무너무 예쁜 여잔데 그 오빠는 돈도 많아. 그래서 서둘러서 사라와 결혼하겠다고 결혼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갔다가 자기 아내를 지금처럼 두려워서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한번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것이 기억된다면 우리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다시는 똑같은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20장에 와서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버려요.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저지른 뒤에 이번에는 별일 없겠지라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빌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큰일이 납니다. 자, 아내를 빼앗기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제 수습하려고 해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일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해야 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까요? 오늘 성경
3절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일에 나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루는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너무나 무섭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내 이놈, 어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 만약에 그 여자를 취하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혼을 내시는지 아비멜렉이 벌벌 떨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는 결혼을 안 했다고 그 오빠가 소개해서 제가 결혼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한 여자라고 그랬으면 아마 결혼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항변하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너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죽기 전에 빨리 그녀의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이 아비멜렉이 식은 땀을 뻘뻘 흡니다. 흘립니다. 자, 보세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저질렀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난 하나님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방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느냐?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내 행위와 내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살게 되고 아브라함이 고통을 벗어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반복된 실수, 반복된 잘못, 그리고 늘 후회하는 이런 반복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지요. 번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잘못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은혜지요. 우리가 잘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 그 은혜 앞에 찬송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전 세계의 모든 땅에
하느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걸 하나 묻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여기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대답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큰 망신을 당하고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오늘 반복한 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악의 선택으로 가게 된 걸까? 자,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방황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보고 살 겁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한없이 한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고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눈 감고 내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등지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니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이 보이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주는 영적인 것 속에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 없는 선택 가운데 실수를 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그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아브라함과 함께 여전히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그 그랄에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봤다면 그랄 사람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예요.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내가 일상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이 60%라는 거예요. 60%. 근데 이건 확진자가 더 많이 있는 저 대구 경북으로 가면 수치가 더 높게 나와요. 울분, 두려움, 무력감.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분을 느끼고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낍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과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들을 다 놓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려가면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의 상황만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대신 세상 앞에 펼쳐진 상황,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모습 이것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다 한복판에서도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다급하면 직접 개입도 하시고 어느 때는 옆에서 코칭도 해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 보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서 그랄 같은 세상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마지막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자, 여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입니까? 하나님 안 보겠다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나가 살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금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칭이 여러분 어울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게 있어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라.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내가 고개를 다뤄져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며 초라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는 내 백성이고 그는 내 사랑하는 자고 그는 내 선지자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당당하게 소개하고 계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선지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운 꿈을 꾼 이 아비멜렉이 꿈에서 깨자마자 가장
상신례하고 똑똑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신하들이 이건 진짜로 신이 내린 계시입니다. 그러니 그 꿈대로 순종하십시오. 모든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답변을 들은 아비멜렉은 당장 아브람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실이 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브람이 그때서야 벌벌 떨면서 사실은 내 아내인데 내가 당신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아브람을 바라보다가 이 아비멜렉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하죠. 세 가지를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결정해요. 첫째, 내가 모르고 내 아내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럴 수 없으니 이 결혼이 파기된 배상으로 내가 가축과 종과 은 1,000세겔을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요 1,000세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빌론의 노동자가 꼬박 167년을 일해야만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이 은 1,000세겔이에요. 원래 그 문헌에 보면 중동에서는 신들이 결혼할 때 주고받는 돈의 단위가 1,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겉으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배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비멜렉이 진짜 의식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두 번째, 사라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이 다 내 땅인데 너희들이 가다가 가지고 싶은 만큼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뭐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너보고 기도를 받으란다. 나를 위해 축복기도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라고 하시니 나를 위해 기도해봐라. 이렇게 왕이 얘기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다가 이 세 번째 조건에 가서 아브라함이 헉 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 아니, 나 같은 놈이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축복하라고 하셨다는데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며 그럴 만한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왕이 재차 추궁을 합니다. 너의 신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비멜렉과 그의 집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미안했겠죠.
살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도 일생일대에 아주 손꼽힐 만큼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초라한 아브람에게 왜 그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네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라. 그런 메시지.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는 앞에서 중보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를 알든 모르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비멜렉의 집에 여자들이 출산을 못했는데 이 중보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 출산을 못하던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모두가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하고 놀라워하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혼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살면서 실수가 많았을 텐데 나는 말의 실수든 행동의 실수든 뭔가 실수하고 나서 내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저 자신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제 자신이 그냥 내가 실수하고 나서 뭐 이렇게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지? 목사인데 내가 왜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됐지? 또 뭐 괴로워하고 또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기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나처럼 그 죄책감에 우리처럼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혼자 가슴 치고 자기의 못난 것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책하는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기억하게 해 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를 했을 때 머리 싸매고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엎드려 울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는 전혀 달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실수를 했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지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를 떠올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자책하고 후회를 계속하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고 비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고 나서 뭘 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처절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성하는 거예요. 이 기도 덕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높여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십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울면서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로 넘어지게 되면 일단은 울면서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흙먼지를 털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에 격려해 주시며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회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속에 내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실수는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실수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수를 했든 간에 또는 실수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내가 등지고 난 하나님 이제 안 볼 거야,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떠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했거든, 그것이 실수라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을 자책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듯이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거든 하나님을 울부짖어 부르십시오. 그분이 다가와 손 내밀어 일으키는 인생, 회복하는 인생,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